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 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청룡의 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신 한 해. 사실 거창한 걸 바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건강하고 소소한 하루하루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면 뭐 어느 해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자 실로 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듭니다. 이게 점점 게을러지고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사과로 시작을. 자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어깨받침에 대한 여러 가지 리뷰와 어깨받침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는 또 영상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와 정반대가 되는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깨받침의 유무와 연주의 완성도는 무관합니다. 많은 뛰어난 연주자들이 어깨받침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유, 많은 어깨받침을 트라이해봤지만 정작 어떨 땐 굉장히 편했던 그 물건이 어느 날은 너무나 불편해서 이런저런 조정을 하다가 제가 배웠던 그 어떤 선생님도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스스로 이 어깨받침 없이 연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6, 7년 전 문득 떠오른 생각으로 이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것을 시도했고 또 이 현재까지 그걸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철학, 무엇인가 더 가지는 것보다 무엇인가 더 하지 않고 적은 것이 더 좋다, Less is better, 더 적은 것이 좋다라는 철학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르크 시대는 심지어 턱받침도 없이 연주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더 갖다 붙이기보다 뭔가를 좀 더 없애는 것에 대한 좀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몇 가지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개 적어와서 옆에 이렇게 컨닝페이퍼도 좀 마련해뒀어요.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자,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팁 첫 번째,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요령은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숄더 인이라고 하죠. 스즈키 메소드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매달려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깨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자세가 되죠. 바이올린을 할 때 이 어깨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세를 너무 밖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깨받침이 없이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더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로자코비치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두 번의 라이브 공연은 전부 다 연주 시작하기 직전에 항상 왼손을 좀 오른쪽 귀 뒤까지 이렇게 한번 팔을 움직여보고 허공에서 이렇게 이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에게 사인을 주던지 아니면 뭐 피아니스트한테 사인을 주고 꼭 뭐 늘 하는지는 모르겠고 로자코비치한테 물어봐야 될 수도 있죠. 왜 하는 거니라고. 근데 아마 물어볼 수 없겠죠. 자, 숄더 인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손이 앞으로 오더라도 어깨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가능한 유지해 주세요. 밖으로 너무 빼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어깨받침 없이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라든지 어떤 좀 보조적인 도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다시피 턱에 막 이렇게 땀 같은 것 때문에 헝겊을 대고 있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스펀지를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자면 뭔가 본인이 여기서 좀 편안하게 느끼는 부분에 스펀지를 위치시키시고 그 위치에 여기라고 가정하면 이제 고무줄 같은 걸 거셔가지고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실은 어깨받침을 쓰시지도 않고 아예 아무것도 없이지는 하지는 않으시지만 스펀지를 이용해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뭐 두꺼운 거 높은 거 쓰시는 분들, 직접 만드시는 분들, 과거의 대가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양복 안에다가 뭔가를 넣고 이제 여기를 블록하게 만드시는 분들 뭐 요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소피모터처럼 아예 정말 어깨에 아무 끈도 없는 드레스를 입고 정말 맨살에다가 대고 그냥 키는 연주자도 있고 다 달라요. 사실 요새 또 나왔던 제품 중에 폴다워라는 제품, 뽁뽁이로 붙이고 동그란 스펀지가 달려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크기마다 가격이 다르던데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어깨받침 없이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그 폴다워를 쓰면서 오히려 이게 밀착형의 뽁뽁이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있어도 악기의 울림을 방해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제품을 끼고 기판에 붙이고 이런 이제 앞에는 여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편집을 할 거니까 그 제품이 오히려 더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이제 저마다 소리에 대해 느끼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폰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완전 없이 바로 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세 번째는 어깨 받침 없이 하는 것이 뭐 스폰지를 끼시든 스폰지를 빼고 이제 진짜 공격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없이 하시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이 하는 것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전 최소한 2, 3주는 불편하시더라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 길을 계속 뚜벅뚜벅 가봐라.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6, 7년 전, 7, 8년 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모모한 선생님들과 실내악 연주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막 어깨받침 없이 하는 거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스폰지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필이면 베토벤 사악 연주를 연주하는데 제가 용감하게도 시도한 지 한 2, 3주밖에 안 되는데 어깨받침 없이 딱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는데 중간 정도, 연주 중반 정도에 이르러서 어깨받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인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제가 여러분 악기랑 이런 걸 턱이랑 어깨를 막 올리고 정말 이러고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연주가 어땠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없이 하지만 되게 사람의 신체가 사실은 좀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마음도 그렇지만 몸이 만약에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뭐 어떤 어깨받침이든 끼우고 한 2시간 정도 연주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돼서 또 빼는 순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어드바이스는 없이 하시는 그 기간을 최소한 2, 3주는 잡아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